자, 114쪽인 거고 45번이야. 자, 오늘 배우는 거는 요런 말들 배워. 자,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배우지. 이런 거는 어떤 데서 하는 말이냐면은 자,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말들은 어떤 데 하는 말이지? 뭐에서? 형용사 부사에서 하는 말이야. 형용사하고 부사 요런 데에서 하는 말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깨끗한 하면은 clean 이런 걸 원급이라는 거야. 형용사지? 비교급 어떻게 써? cleaner 이렇게 해서 더 뭐만 이렇게 쓰는 게 비교급. 최상급은? cleanest. 그렇지, cleanest 이렇게 est를 붙이지. 그래서 보통 이제 비교급 최상급은 er, est를 붙이지. 하지만 또 어떤 것도 있을까? 이제 부사 한번 해보자. 멋지게 이런 말 써볼까? 뭐하게? wonderfully 이렇게 쓰지. 자, 이렇게 LA가 붙은 거 이런 거는 부사지. 이런 거는 어떻게 쓰지? 긴 말이라든지 LA 붙은 것들은? 그렇지, more wonderfully 이렇게 쓰지. 이거는? most wonderfully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형용사 부사에서 비교급 만드는 거는 er, est도 되고 more, most도 되는데 좀 짧은 건 er, est, 좀 긴 거나 정확한 시간이 들어오랬잖아. 톡 봐봐, 톡. er, est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more, most를 붙이는 것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more, most를 붙이는 것들은 어떤 경우? 이게 삼음절 이상 단어라든지 아니면 부사라든지 형용사 중에서 삼음절 이상 그리고 부사 이런 것들은 다 more or most이고 나머지는 est인데 이음절짜리는 또 이게 조금 나뉘어지는 경향도 있어. 자,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그것도 보도록 하고 자 이제 가보자고. 자, 이런 거 your desire for success 성공 희망은 뒤에 이 then이 보이네, 그지? 그럼 너의 fear of failure 이 시험 볼 적에는 내가 말해준 이것들은 뜻이 다 적혀 있고 필기에서는 말해준 것들은 다 시험을 봐서 다 적혀 있고 이 상태에서 구두 시험을 꼭 봐. 이거는 그냥 답 맞추는 게 아니라 아, 단어 시험도 되고 해석 시험도 되고 그 다음에 문법 시험도 되고 이렇게 되는 용도로 쓰는 거니까 답만 맞추면 안 돼. 그래서 자, 네 성공에 대한 소망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더 커야 된다 이거지. 뭐가 더 커야 되겠어? 희망이겠어? 두려움이겠어? 희망이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이 then이 있을 때에는 비교급을 써야겠지. 어디 있어? 이거 써야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자, 또 then 있는 거 한번 볼까? 이것도 괜찮지? 자, 이게 있으니까 앞에는 뭐겠어? 앞에는 뭐겠어? 비교급이 되겠지?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nearly everything 거의 모든 것보다 더 오래됐다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then이 있으니까 어때? 비교급이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구운 음식은 튀긴 음식보다 더 좋다. 와, 그러니까 튀긴 것보단 구워 먹는 게 좀 덜 해롭대, 더 좋대. 자,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보자. Who do you think will be the 주자인데 그러면 더 빠른 주자가 맞을까? 가장 빠른 주자가 맞을까? 둘 다 말은 맞아 보이지? 네. 하지만 뭘까? 가장 빠른 최상급? 얘를 써야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최상급에는 뭐가 붙어? 이렇게 더가 붙어. 비교급엔 더가 안 붙거든. 자, 이 비교급에는 이제 더를 안 써. 하지만 얘는 더를 쓰지. 형용사의 비교급에는 더를 쓰고 부사에는 안 쓰지만 일단 쓴다고 배워. 얘는 안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는 5번을 먼저 볼게. 포틀랜드 미국 도시야. 내가 have been to는 가본 적 있다. 내가 가본 적 있는 도시 중에 더 놀라운 가장 놀라운 도시 뭐 때문에? 앞에 더 앞에 뭐가 보여?
더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 놀라운 도시도.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가 보일까? 두 단어를 찾아야 돼. 뭐? 이거는 as, as가 보여야 되는 거야. 자, as, as는 뜻이 뭐지? 뭐지? as, as는? 뒤에 것만큼 뭐뭐한 이런 말이야. 여기에는 꼭 뭐가 들어가야 되면은 원급이 들어가죠. as, as 중간에는 형용사나 부사 원급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 형용사, 부사 원급이 들어갔지? 어려운이라는 원급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as, as 사이에 이렇게 원급이 써지. 만약에 얘가 답이면 어떻게 돼야 돼? 그 비교급? 비교급이 써야겠지. then이니까.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길 영어 배우는 것은 뭐만큼? 중국어 배우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뭐가 더 어렵다는 거야? 영어. 아니 중국어. 중국어가 더 어렵지. 영어는 쉬운 거야. 네? 영어를 한글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좀 전에 여기서 영어가 어렵대, 중국어가 어렵대. 그건 저희, 그건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기준인 건데? 몰라요. 작지 아닐까요? 저 중국인이 쓴 거 아니에요, 사실. 중국인이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 미국 놈이 왜 인마 영어를 배워? 영어 배우는 것보다 어렵다네. 중국어가 더 어렵다고. 아, 네. 당연하지. 이런 거는 그래도 비슷하게 읽기라도 읽지. 여기다가 만약에 막 이렇게 썼어. 이거 읽을 수 있어? 인글중국어 잘해요. 어 읽어봐. 저 말고 잘해요도 저 하나도 못 읽잖아. 영어에다가 지금 붙여서 안 돼요? 그건 발음이고. 중국어라는 것은 뜻은커녕 읽지도 못해. 영어는 그래도 대충 알아먹잖아. 그것만 해도 어디야? 일본어죠. 어? 일본어는 되게 쉽지. 대신 처음에 어렵지, 그렇지. 근데 이제 결석하는 애들은 선생님 캐새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가 보여? 딱 보니까 뭐가 보여? 그렇지. 에지, 에지가 보이잖아. 그럼 뭐만큼? 가능한 만큼? 원급. 어느 게 원급이야? 트리. 저건 트리 맞죠? 에지, 에지. 둘 다 원급이지? 얘는 형용사, 명사되는 뜻인데 자유로운, 자유롭게를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부사로 마음껏 이런 말이야. 그리고 어쨌든 둘 다 형용사, 부사, 원급 맞지? 둘 다 가능하지? 그럼 어떻게 답을 찾으면 된다? 뜻이 맞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는 개를 좋아하는데 그것들은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있어야 돼. 살 수 있어야 된다. 가능한 한 마음껏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사는 게 좋겠구나. 자유롭게. 이렇게 가두지 말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돼. 앞에 게 맞겠지? 이건 마음껏이고. 이것도 뭐가 보여? 이게 보세요. 자, 여기서 나오는데 as is possible은 가능한 한 뭐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 목표는 대답하는 것이다. 네 질문에 가능한 한 이건 분명한이고 이거는 분명하게야. 어느 게 어울려? 분명하게 대답하다 이렇게. 동사 꾸며줄 땐 부사 써야 돼. 그래서 뒤에 거. The pen, 펜은 선풍기 펜 같은 거는 확실히 as is네 이것도? 많은 다른 철 펜들이 시장에서 철 펜들만큼 뭐하지 않다. 무겁지. 이 펜은 무겁지 않다지. 그럼 뭘 써야 될까? 우리가 뭐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비동사를 쓰고 여기다가 뭘 쓰면 돼? 형용사를 쓰면 돼. 그럼 뭐하다가 되는 거야. 좀 무겁다도 뭐하다지? 그럼 비동사가 있잖아. 그럼 뭘 써야 된다? 형용사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왜 이렇게 많죠? Very many. 자, 또 앞에 나온 이제 병렬이 또 나와. 자, 여기서 다 공통적으로 쫙 빨리 봐봐. 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개가 뭐가 보여? 댄이 보이지? 자, 댄이 보일 적에는 이 댄이 보일 적에는 이 앞에랑 뒤에랑 비교하는 게 똑같아야 돼. 예를 들면 여기는 사과는 뭐하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배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사과 먹는 것은 뭐하다 하면 여기 뭐가 나와야 돼? 배를 먹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앞에 뒤에 비교하는 게 똑같아야지 돼. 자 그럼 이거 보자. 영어 말하는 것은 더 훨씬 더 힘들다. 그것을 뭐 어떻게 말해줘야 돼? 영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읽는 것보다 이렇게 돼. 말하는 것, 읽는 것 이렇게 딱 대칭이 되게끔 변경. 그럼 어느 걸 써야 될까? 저기도 ing 썼으니까 여기도 ing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건 차라리 뭐 할래 이 말이야. 나는 차라리 집에 있을래, 영화 보러 가는 것보다 이랬어. 자 그럼 뭐랑 뭐가 변경돼? 영화랑 집에 있는 거. 영화랑 집에 있는 거? 다르잖아. 그렇지. 뭐야, 집에 있는다와 영화 보러 간다가 비교가 되겠지. 그럼 뭘 써야 되겠어? 그렇지. 여기도 동사 원형 있으니까 여기 동사 원형 이렇게 써야겠지. 자 그 다음에 네가 나라를 알고 싶으면 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as네. 자 이것도 똑같아. as도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똑같이 가야 돼. 자 여기다 쓰면은 as도 뭐 하는 것은 뭐 하는 것만큼이나 뭐 하다 때 이 두 개의 삼각형이 같아야 돼 서로. 그럼 이거는 어디가 세모를 쳐야 될 부분이야? 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했으니까 뒤에도 그 언어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렇게 가야 되겠지. 여기도 ing니까 여기도 ing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런 걸 대칭 병렬 구조 이렇게 말해. 자 여기도 대니 보이지? 프로세스. 네 노트북을 랩탑이라 그래. 노트북 하기도 하고 랩탑 이렇게 돼. 왜 랩탑이냐? 무릎 위에 올려놓는 컴퓨터지. 프로세서는 CPU지. 이런 거는 더 강력하다. 내 것보다 이렇게 되겠지. 그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나의 것. 나의 것보다. 그럼 나의 것은 뭐? 여기 정확하게 쓰면 뭐 어떻게 돼? My 랩탑. 내 랩탑, 내 랩탑의 프로세서보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My 랩탑의 프로세서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써야 돼. My 랩탑의 프로세서 이렇게. 자, 되게 길지. 근데 여기다가 내 것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내 거 하면 뭐가 돼 버려? 내 노트북이 돼 버리지. 그러면 내 노트북의 프로세서니까 여기다가는 어떻게 써주면 더 좋겠다? 요 똑같은 말을 여기다 뭐 쓸까? 대신한 표현 써. 것 이란 말이야. That of 뭐 하면은 뭐의 것 하니까 내 노트북의 것. 이렇게 써주면 더 좋아. That of my, that of my laptop에 되고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쓸까? My, 내 laptop을 뭐라고 쓰면 돼? 내 거에서 뭐? mine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that of mine이라면 내 것의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랩탑의 것보다. 뭐 이렇게 써도 좋지만은 이렇게 써주면 더 좋아. 자, 그 다음 넘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지? 셋. 아, 요 정도까지네. 자, 토끼인데 자, 이것도 뭐가 보여? 자 제일 중요한 걸 볼 줄 알아야 돼. 뭐가 보여야 돼? 댄이 보여야 돼. 그럼 댄 앞에는 꼭 뭐가 있어야 돼? 비교급이 있어야 돼. 비교급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네. 그러면 뒤에보다 이 댄 하고 도우리사면 뭐의 것들이야? 더 추운 기후에 사는 토끼들 것들 토끼들보다 더 큰 귀를 가지고 있다야. 자 두 개 비교하고 있지 댄이. 앞에는 누구야? 토끼지? 여기도 토끼지? 그래서 이 토끼는 뒤에 토끼들보다 귀가 더 크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더 큰 귀를 갖고 있단데 자 더 큰을 이렇게 꾸며줘. 이거 비교급이지? 비교급에 꾸며서 훨씬 이런 말을 쓰려고 그래. 어느 걸 써야 돼? 그렇지 이거 써야 되지. 얘는 뭐? 못 쓰지. 자 그리고 요거를 또 좀 외워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에서도 이렇게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중학교 때 이제 많이 묻는데 자 ing가 붙어. 얘가 꾸며주는 거는 뭐냐면은 뒤에 ing 현재 분사를 꾸며줘. very interesting 이런 거죠. 얘는 뭘 꾸며주겠어 그러면은?
이거의 반대가 뭐야? ED, 과거분사라고. Much interested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저런 것처럼 얘는 뭘 꾸며줬어 뒤에? 이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 뭘 꾸며줬어? Much는? 비교급을 꾸며주지? 얘는? 원급을 꾸며주는 거야. 매우 큰 하면은 뭘 써야 될까? Very big이 되는 거야. 훨씬 더 큰 하면은 Much bigger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 다음에 최상급은 둘 다 써도 돼.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걸 요거를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저것도 그런 원칙대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1번. 이건 뭘 따라서 이후에 말이야. 최근 출시됐대. 그거 최근 출시된 이후에 이제는 했는데. 자,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될까? 더. 자, 일단 더가 보여야 돼. 왜냐하면은 대부분은 비교급 앞에 더를 못 써. 최상급 앞에 더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게 보여야 돼. 자, 보통 대니 보이면 뭐 쓴다고 그랬어? 자, 대니 보이면 비교급이지. 에지에지가 보이면 그 중간에는 원급이 들어가지.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이 최상급 뒤에는 뭐가 올까? of나 in 같은 게 와. 그럼 뭐 중에서 이런 뜻이야. of나 in을 쓰면. 그래서 이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다 그것은 모든 때 중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무비다 이렇게 되지. 전 시대에서. 그래서 더 있고 of 있고 해서 답은 최상급 이렇게 되지. 자, 뭐 네덜란드 얘기가 이렇게 있어. 네덜란드가 점수를 냈다 뭐 10분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해프타임이 지나서 하지만 영국이 더 잘했다 가장 잘했다. 자, 영국이 더 잘했다, 가장 잘했다. 두 개 차이는 뭐지? 더 잘하다 할 때는, 더 잘하다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야? 두 개 있을 때 쓰는 말이지. 가장이란 말은 세 개 이상이지. 지금 상황은 뭐야? 축구는? 두 개니까. 어느 게 좋겠다? 얘가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자, 부모님들은 발견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를. 자, 이거는 뭘 봐야 될까? 딱 보이는 게 뭐가 보여? 댄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보다 장난감보다 박스로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더 놀더라 이러는 거지. 박스로.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장난감 보다 웃기네. 장난감 비싼 거 사줬더니 얘네들은 박스 안에 장난감으로 안 놀고 그냥 박스 가지고 논대. 오, 네 얘기야? 예, 저요. 누구 얘기지 이거? 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같은데? 저는 술래잡기 하고 노는데. 박스가 얼마나 크길래? 예. 머리만 박은 거야? 타조처럼? 예. 더 이런 뜻이지 이걸. 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겠다. 댄이 있으니까 비교급이. 그 다음에 무서울 수 있대. 새로운 관계, 인간관계, 새로운 친구랑 인간관계 시작하는 것은.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인데, 자, 이건 좀 어려운데 비교급에는 덜을 쓰면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몇 개 쓰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요걸 알아두면 돼. 비교급에서 이렇게 더 비교급하고 주어동사 쓰고 또 더 비교급하고 주어동사 쓰고 요런 구문이 있어. 요거는 뭐냐면은 더 뭐 할수록 더 뭐하다 이런 표현이야. 딱 요 구문에서는 더를 써.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뭐가 보여? 여기도 이게 보이지? 더 비교급 주어동사. 그러니까 여기도 뭐 쓰겠어? 더 비교급 주어동사 이렇게 되지. 그래서 더 가까워질수록 더 쉬워진다 이런 말이야. 자,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다 그지?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구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더 가까워질수록 그들을 더 상처 주기 쉽다 이런 말이야. 그렇지?
밖에서는 친구한테 한 소리도 못나고 맨날 욕 처먹고 막 왕따 당하는 애가 집에 오면 엄마 아빠에서는 왕질하려고 그래. 되게 못난 사람이지.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야. 나를 봐. 다 넓었어? 밖에서도 그렇지. 밖에서는 직장이고 뭐 이런 사람 사이에서는 엄마 아빠 막 찍소리도 못하고 맨날 띨띨하게 구는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는 애들 앞에서는 막 무슨 왕질하고 있고 여왕질하고 있어. 이게 잘못된 거지. 반대로 살아야겠지. 밖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싸움질하고 막 전쟁처럼 전투하더라도 안에 들어와서는 애들이나 가족한테서는 항상 부드러운 말과 여유와 어떤 그지? 존경 이런 걸 해줘야 되겠지. 너희들은 그런 집안에서 살고 있나? 어느 집안에서 살고 있어? 앞이나 뒤나 똑같아? 그럼 좋은 환경인 거지. 네가 할 말 다 하고 살면 막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들어준다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되나? 너는? 저도 얘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데? 같은 집이야? 앞이나. 어? 앞뒤가 같다고. 아, 앞뒤가 같다. 그래. 그것도 괜찮다. 앞뒤가 같다. 밖에서 성질 더러운데 집에서도 성질 더럽다. 이거잖아. 저 중3 때 청혼 중에서 한 명이 그 편집을 못 해가지고 걔 있는 방에다가 대놓고 편집 태워놔 이랬다가 쌤들한테 달려졌거든요. 저 불려가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건 뭐라 그러지? 공격이잖아. 제가요. 진짜 못해서 못해다고 한 것도 이 법 중에는 사실적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훼손이 별거 아닌 게 넌 사실대로 말했는데 상대방한테 상처를 준 거야. 쟤 걔 못생겼어 이랬어. 진짜 못생겼는데 못생겼다고 하지. 그럼 반대로 거짓말하면은 그게 더 기분 나쁘거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을 이제 사실로 하면 되는 거고 상대방이 대신 모욕감을 느껴야 돼. 모욕감을 안 느낀 거는 또 명예훼손은 또 아니야. 자, 아무튼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한 서너 개 남았겠지? 자, 마무리한다. 자, 요거는 뭐가 보여야 될까? 5번은 뭐가 보여야 돼? 그렇지. 이거는 as가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큼 자연스럽다지. 그럼 뭐라 그랬다? as도? 앞에 거 뒤에 거 똑같아야 돼. 뭐뭐는 뭐만큼이라서 똑같아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보니까 자전거 타는 것은 그리고 계단 오르는 것은 이게 주은 거야. 그럼 뒤에도 뭐야? 이빨 닦는 것?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럼 뭘까 답은? ing 이렇게 써야겠지. 자, 자전거 타는 거, 계단 오르는 거는 입 닦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거래. 즉 자전거 타고 학교나 일을 가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 오르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는 거야. 식사한 다음에 입 닦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워. 자, 그 다음 6번에서는 뭐가 보여야 될까? 바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지. 이게 뭐야? 무슨 급이야? 더 잘이잖아. 그럼 얘를 꾸며주니까 비교급 꾸며주는 건 뭐야? 그렇지. 이 정도 보고. 자, 7번은 뭐가 보인다? 에지에지가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것은이니까 이거지? 정신적인 질환은 뭐만큼? 신체적인 질병 만큼이나 뭐하다? 심각하다 이 말이지. 그럼 아까 말했지 뭐하다 하는 표현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비동사를 썼을 때는 형용사를 써줘야 되지. 어느 게 형용사야? 얘가 형용사지. 그래야지 이거 이거에서 비동사 형용사에서 심각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개 남았네. 그 다음에 자, 이건 뭐가 보여야 될까? 그렇지. 더가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혁신적인이니까 뭐야? 가장 혁신적인 돼야 되겠지. 더 형용사. 아, 최상급이니까 더. 그래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맞아. 그 다음에 9번은 뭐가 보여야 될까? 에지. 에지가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럼 앞에는 뭐야? 그는 증명했다. 그가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뉴욕에서 어떤 누구만큼이나 분명하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딱 비교하는 거 맞고, 그리고 얘는 요 자리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 에지 에지 사이에는 원급이 들어가는데 원급은 두 종류잖아.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지?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 에지 에지를 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분명한인데, 분명한 성공하다야 분명히 성공하다야? 분명히지? 그럼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 뭐 하게 뭐 히는 부사가 되는 거야. 그럼 분명히니까 뭘 써야 될까? 부사를 써야 되지. 그럼 부사는 형용사에다 뭘 붙여? LI 붙이면 되지? 자, 그렇게 답이 된다.